어떤 게 호빵이고 어떤 게 찐빵 같으세요? 일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촉촉해요. 이게 호빵이고 이게 찐빵 같아요. 고기랑 야채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찐빵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코끝이 시려지는 이맘때면 늘 등장하는 국민 간식이 있죠. 호빵과 찐빵의 차이 샅샅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2년 찐빵 외길을 걸어오신 찐빵 장인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로 이곳인데 3년마다 저를 갖다 먹으니까 호빵이랑 찐빵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찐빵은 옛날 우리 조상들부터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호빵이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겨울에 호호 불면서 먹으니까 호빵. 그리고 찐빵은 지금 개인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호빵이라고 안 하죠. 다 찐빵이라고 하죠. 찐빵이 호빵의 원조라는 말인데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찐빵에 호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던 게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죠. 예를 들면 즉석밥은 햇반, 뭐 승합차는 봉고차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호빵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호빵은 1971년 겨울 삼립식품에서 처음 출시했습니다. 제빵업계는 겨울철이 비수기인데요.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삼립에서 개발한 국내 1호 겨울철빵이었습니다. 찐빵을 더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호빵이란 네이밍을 개발해 판매하게 됐는데요. 호빵이란 이름은 뜨거워서 입으로 호호 불어먹는 빵이란 뜻입니다. 삼립 호빵이 출시된 지는 49년이 지났는데요. 작년까지 59억 개가 팔렸다고 해요. 국민들의 머릿속에 호빵이라는 단어가 각인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호빵이랑 찐빵이 이제 제조 과정이나 내용물은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숙성 과정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호빵과 찐빵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호빵이고 어떤 게 찐빵 같으세요? 일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촉촉해요. 이게 찐 것 같고 그 편의점에 돌아가는 호빵 이거 같은 느낌. 이게 호빵이고 이게 찐빵 같아요. 왜냐면 고기랑 야채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찐빵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결론! 같은 빵인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건 호빵! 개인이 만든 건 찐빵! 호빵이 찐빵을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쫀득쫀득해요, 빵이. 진짜 맛있어. 아니, 팥이 되게 맛있어. 팥이 씹는 맛이 있잖아. 왜냐면 시중 호빵은 팥이 다 뭉개져가지고. 그렇죠.